시골 냇가로 소방대원들이 모여듭니다. 다슬기를 잡겠다고 나간 84살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찾아 나선 건데 결국 사흘 만에 하천 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물 밖으로 시신을 끌어올립니다. 54살 이 건장한 남성도 역시 다슬기를 잡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허리춤에는 잔뜩 잡은 다슬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최고 5m까지도 지금 물길이 있거든요. 그리 그냥 바로 미끄러져서 떨어진 것이죠. 10kg의 다슬기를 잡아가지고 허리춤에 이제 차고 있었고, 근데 10kg라면은 맨손으로 저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거. 하천 바닥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다슬기잡이 산매경에 빠진 사람들. 야트막한 곳에서 하는 일이라 위험하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노인들 같은 경우 힘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아무래도 힘이 다 있으니까 아직 춤 보는 사람들은 힘 치기보다 그냥 좀 나오면 되니까. 외부인들은 놀란가 몰라도 나는 여기서 살고 여기서 태어나고 살았는데 여기 물속으로 다 알죠. 내가 속속이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지금처럼 볕이 강해지고 장마가 오기 전 수량이 적을 땐 이끼나 수초가 많아 미끄러지기 십상입니다. 넘어져 머리라도 다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다슬기를 잡을 때 쓰는 투명한 바구니에 몰입하다 보면 주변 시야가 좁아져 순식간에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센 곳으로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평소 사람들이 다슬기를 잡으러 오는 곳입니다. 물 깊이는 무릎 정도로 깊지 않은 편이고요. 물살도 약해서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 다섯 발자국 정도 온 것 같은데 이곳 수심은 발이 닿지 않습니다. 낮에는 주로 돌 밑에 숨는 다슬기. 해가 지면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때문에 다슬기를 잡는 사람들은 밤에 더 많습니다. 안 보여서 어렵지만은 다슬기는 많이 나와요. 대부분 낮에보다 밤에 활동하지. 잡는 사람들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희미하게 가로등 불빛이 있긴 하지만 물속 아래는 그야말로 새카맣습니다. 하천에 불빛들이 보이는데 다슬기를 잡으러 나온 분들입니다.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 이리로 이리 올라와. 후레쉬로 그게 잘 보여요? 보여요. 하네요. 하지만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를 챙겨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에 젖지 않으려고 입은 바지 장화는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지시면 바지 장화 속으로 물이 들어와서 나오시기가 힘드시거든요. 아무리 힘이 좋은 남성분이라도 수영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슬기를 잡다가 한 해 숨지는 사람만 전국적으로 30명 안팎. 전북에서는 지난 3년 동안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마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도 안전수칙을 내놨습니다. 사고를 막으려면 2명 이상 조를 이루고 어두워진 뒤에는 눈으로 지형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다슬기를 잡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물에 들어가는 건 금물. 자주 허리를 펴고 물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미끄럼을 방지하는 신발을 신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구명조끼만 챙기셔도 사고가 났을 때 살 수 있거든요. 그만큼 구명조끼가 중요합니다. 다슬기를 잡으려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장현입니다.